제가 달력을 사신 분들 중에 직접 만나서 드린 분들이 있었어요. 네, 달력을 한장한장 12개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한장한장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달력을 만들고 싶어 했는데 기회가 안 됐다가 이번에 그냥 한번 질러봤습니다. 달력에 나오는 12개의 그림은 제가 작년 7월경부터 유튜브를 하면서 그렸던 그림들을 토대로 12개를 요 달력 안에 넣었어요. 제가 1년 한반 정도 먹고 자고 일했던 해발 700m 산속집에서 그냥 앞에 뷰를 바라보고 있으면 예쁜 산 능성이들이 쫙 보입니다. 산 능성이 선을 자세히 보면 초록색 수세미 표면처럼 볼록볼록 볼록볼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마치 어떤 생명의 등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사람 몸도 작은 세포의 생명들의 집합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산 능성이를 용의 등처럼 해서 그린 겁니다. 여기에 팔도 있고 다리도 있죠. 2월입니다. 해발 700m에서 해 뜨기 전에 새벽에 이렇게 멀리 보이는 산들을 보면 산들 사이사이에 안개가 껴 있고 구름이 껴 있는 모습이 정말 예뻐요. 산 중에는 이건 정말 실제 풍경의 산에 구름이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끼어 있어요. 그 구름을 호랑이로 그려서 표현했습니다. 매일 이런 모양으로 구름이 껴 있는 건 아니고요. 가끔씩 끼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그렇게 지그재그로 구름이 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몇명 없을 거예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 알수 있으니까요. 3월입니다. 이 그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산을 쭉 바라보고 있으면 오른편에 마치 수영장 물이 꽉찬 것처럼 구름이 차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구름이 꽉찬 부분에서 쭉 아래쪽으로 쏟아집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마치 아주 고운 멍멍이 털처럼 쭉 흘러내리는데요. 그걸 멍멍이로 그려본 거예요. 이 그림은 접니다. 제가 산속에서 너무 장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 마흔이 되었습니다. 마흔이 되었지만 10대나 20대 때 했던 장래 고민을 지금도 합니다.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게 항상 질문의 연속인 것 같아요. 우요한 산속에서 산들뿐만이 아니라 저 또한 생각하고 고민하는 대상이다 하고 그려넣었어요. 5월입니다. 저의 아주 가까운 지인분께서 이름을 새로 하나 받았는데 그 이름이 청류입니다. 풀을 청자에 버들 유자예요. 청류님은 일을 굉장히 잘하고 많이 하고 굉장히 성실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손들이 각자의 일을 잘 한다는 느낌으로 그려줬습니다. 여기 원래 노트북도 그려줄까 하다가 그냥 나비를 좋아하는 걸로 그렸어요. 사무업무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입니다. 6월입니다. 이 그림 보고 웬 아줌마냐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것도 접니다. 등산객분들도 그렇고 산에 오시는 분들이 산에서 준 맛있는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갖다 주곤 하는데요. 제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잣이고요. 여기에 잣을 까서 손에 들고 있습니다. 여기 이것은 머위잎입니다. 요건 도토리 나무예요. 아래쪽에 둥굴레 잎이 있습니다. 진짜 여기 지나가면 둥굴레 차 냄새가 가득 나요. 이렇듯 산에는 먹을 것이 상당히 많이 있죠. 산을 하나의 냉장고처럼 생각하고 다니는 것도 굉장히 즐거운 일입니다. 7월입니다. 제가 해발 700m뿐만 아니라 한 세발 400m 정도의 집에서도 종종 있곤 했습니다. 이곳의 지형을 옛날부터 호랑이가 엎드려 있는 모양이다 해서 복호라고 불렀다고도 합니다. 제가 있는 곳을 엎드린 호랑이가 보호해주고 있는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든든하네요. 8월입니다. 엄청 덥죠? 산속도 집이 위치한 공간은 햇빛이 바로 내려지고 있어서 굉장히 덥습니다. 하지만 산을 한번 이렇게 정상까지 둘러보고 오는 날에는 산 정상에서부터 아주 시원한 바람이 아래를 향해서 강력하게 불어내리는데요. 정말 정말 좋죠. 여기 집이 하나 보이는데 해발 700m 집이고요. 여기서 바람이 강하게 불어내려오는 것을 요 안에서 제가 보고 있겠죠? 이 친구는 풍백입니다. 바람을 다루는 그런 실령님이라고 그렸어요.
홍백신령이 바람을 담은 택배를 뜯어서 여기 뽁뽁이까지 있네요. 이렇게 바람을 쏟아 부어내리고 있습니다. 단군 할배요에서도 그렇고 저는 왜 항상 풍백을 멍멍이로 그릴까요? 근데 풍백하면은 멍멍이 개가 떠오르긴 합니다. 그냥 제 뇌가 그래요. 9월입니다. 산속 집에는 지붕 안쪽으로 새들이 집을 많이 짓고 살고 있습니다. 얘들은 딱새 새끼인데요. 둥지에서 자라다가 이소할 그런 시기가 되면 둥지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나 봐요. 새끼 새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작년에는 딱새 아기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 귀여운 친구들을 이렇게 그려봤어요. 항상 생각하지만 새들은요, 그린 것보다 실물이 너무 귀여워서 그림으로 그리면 너무 의미가 없어져요. 새는 정말 귀엽습니다. 10월입니다. 이 친구는 오목눈이에요. 정말 작고 귀여운 친구죠. 실제 오목눈이를 이 달력을 구매하신 분에게 산에서 보여드렸더니 저렇게 작았냐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목눈이는 너무 작고 재빨라서 아주 새에 관심이 많고 또 탐조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좀 보기 어려운 그런 새인 것 같아요.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나서야 좀이 오목눈이가 잘 보입니다. 이 친구들이 엄청 산에 많이 살고 있을 텐데 산의 주인은 사실 오목눈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오목눈이를 산 크기만큼 크게 그려주었습니다. 너가 산의 주인을 해도 나는 뭘안 하겠단다. 11월입니다. 이 그림을 유튜브에 올렸을 때 장자의 도덕경의 한 대목을 썼죠. 이런 내용이 나오죠. 운이라는 큰 물고기가 있고 그 물고기가 시간이 지나면 붕이라는 아주 큰 새가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새라서 하늘을 나르기 위해서 많은 그 세월이 필요한데요. 세상의 그 작은 매미나 아주 작은 새들이 붕이라는 새를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하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붕이라는 그큰 새가 한번 날개에서 걸리는 오랜 시간과 또 날아올랐을 때의 그 거대함을 어떻게 작은 존재들이 다 이해할 수 있을까? 네, 그런 큰 이상과 꿈을 그려본 것이 바로 11월이 되겠습니다. 이 새는 너무 커서 지금 등에 산이 있을 정도예요. 12월입니다. 이제 눈 오면 힘들어요, 사실. 그런데 눈이 오면, 눈이 좀 즐겁긴 합니다. 눈이 오면 눈이 즐거워서 눈은 눈인 걸까요?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자, 그래서 눈이 가득 내리는 산속을 다니면 정말 기존의 풍경이 다르게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조금씩 드러나 있는 나뭇가지 같은 것이 사실은 땅에 어떤 생명체에 도단한 뿌리고 그 아래에는 어떤 생명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려본 것입니다. 제 네이버 웹툰 단군 할배요에 나왔던 송화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달력 뒤에는 세 개의 채색된 일러스트가 들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요 집이 해발 400m의 집인데요. 제 신발이 있어요. 제가 요 안에 들어 있고요. 새해에 갑진년 청룡의 해에 청룡이 이 집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그림을 같이 동봉해 드렸거든요. 요 안에다가 각자 자신이 살고 계신 집이나 방을 그려보세요. 갑진년에 청룡으로부터 보호를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건 새해에 이렇게 일도 잘하고 행복하게 지내시라고 요 그림을 여기는 얼굴을 피워놨으니 본인의 얼굴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산에서 아까 맛있는 걸 먹고 있는 제 모습이라고 했죠? 역시 여기 비워놨으니 올해 드시고 싶은 맛있는 것을 먹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부담 가지지 마시고 어떤 하나의 부적처럼 생각하시고 그려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달력 구경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한 2024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유튜브 별당 연구소에서 명리 달력을 만들었어요. 그곳에 제가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데요. 사주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표지에 일러스트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갑진년에 대한 해석과 1월, 2월, 3월, 4월별로 그 달에 해당하는
일러스트와 그리고 별당연구소 오강탁 선생님의 멘트가 들어 있습니다. 2024년 각 날마다 갑자, 을축 이런 식으로 일진이 적혀 있어요. 일러스트도 아주 귀엽고 예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을축, 축에 해당되는 용의 그림이 있고요. 병인에 해당하는 그림이 있고 이렇게 12가지의 그림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12월의 경우는 갑진병자. 다음 해는 이제 뱀의 해이기 때문에 뱀을 꿈꾸고 있는 용이 되겠죠. 별당 연구소의 명비 달력은 네이버 스토어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 제가 주소를 함께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제 달력은 한정 수량 소장용으로 제가 간단한 일러스트와 함께 드려서 또 제가 그동안 산에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수량을 작게 해서 금액을 높게 했습니다. 다음 해부터는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더 구매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